자, 오늘 파워포인트 좀 같이 공부 좀할 건데요. 뭘할 거냐면, 번외편. 예, 아직 2일차 교육은 하지 않았지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음향 효과를 좀잘 넣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번외편으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파워포인트를 띄워보고요. 자, 파워포인트를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서 만들고요. 이거는 딜리트 키로 지워버립니다. 자, 우리 영어 1단계 초급 2차에 보면 제가 단마크 영어 대화를 영어 연극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쓸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빠르게 복습할 겸 해서 여기 먼저 배경을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음향 효과 넣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미지 가셔서 이미지 구글에 있는 이미지죠. 구글에 있는 이미지를 가셔서 뭘 하냐면 연극을 한번 볼게요. 연극 이미지 들어가시면 많이 이렇게 나오죠. 멋있게. 이거 보고 사람들이 막 연극하고 있는 거고, 연극이라기보다는 연극 무대를 해야겠다. 예. 연극 무대. 아, 멋있는 무대들이 쫙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뭘 할까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으네요. 네. 화질이 떨어지네. 화질이 좀 괜찮은 걸로 해서. 화질이 좋진 않습니다.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 불빛이 쏟아지는 게 너무 멋있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다운을 받고요. 다운을 받고, 다음화면에 그림이 있으면 가져오면 된다고 했죠. 자, 가져와서, 필요 없고. 자, 이거를요, 자르기를 통해서 하는데, 가로, 세로 비율을 16대 9로 자르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16대 9로 잘라서 하면은 이 크기에 딱 맞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거 날리는 거 한다고 했죠? 저번 1일차에서 배운 건데, 도형으로 쭉 해서, 여기에서 이거를 날릴 때는, 자, 맞춤을 한다. 이렇게 가운데 맞추고, 중간 맞춘 다음에, 바깥 걸 먼저 클릭, 컨트롤 누르고, 안에 거 클릭. 서식에서 도형 병합에서 빼기. 자, 그렇게 하면 이 겉에가 생겼습니다. 자, 이 겉에가 생겼고, 자, 도형 안에 그림이랑 같이 놓는 거 한다고 했죠? 자, 이번엔 뭘 해볼까요? 아, 마름모. 아, 마름모를 한번 해볼까요? 마름모? 예, 마름모를, 자,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크기를 정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크기를 정합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지. 조금 디자인 감각이 있는 척 만들어서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아까 그 사진을 또 가지고 오죠. 사진을 또 가지고 오죠. 또 가지고 와서 자, 이거를 맨 뒤로 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그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려면 요거를 다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컨트롤 G로 그룹으로 묶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 자, 채우기에서 단색으로 채우는데 이 투명도를 단색을 색을 하얀색으로 해놓고 투명도를 살짝 조절을 하면 이 네모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그림이 들어가는지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을 넣는 게 멋있을까? 이렇게 해서 멋있는 그림을 쫙 이렇게 줄이거나 늘려서 넣어봅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자, 이렇게 들어갔죠? 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줄여야겠네요. 이 정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할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룹을 풀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풀어줘야지. 바깥 거, 그 다음에 안에 거 하나씩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병합, 그 다음에 조각. 조각 내주시고, 바깥에 거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누르면, 이렇게 조각이 난다고 했죠. 자, 조각이 났고, 이건 그룹으로 묶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서, 도형에서, 단색 채우기. 아, 일단 여기서, 두 번째 거 갑니다. 두 번째 거 가서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림자를, 노란색으로, 주황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주황색 만들고, 네. 됐죠?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경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1일차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배웠던 걸 그대로 하는 건데, 그림을 다시 갖고 와서, 자를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를 때, 가로, 세로 비율로 16대 9. 쪽에서 쭉 늘려주고요. 쭉 늘려주면, 그 다음에, 맨 뒤로 한번 보내고. 됐죠? 근데 여기서 한번 다른 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 그림을 그냥 쉽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도구 서식에 가보시면, 꾸밈 효과가 나오잖아요. 꾸밈 효과가 나오면 흑색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불타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하고 이게 조금 멋있네요.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됐죠? 그래서 살짝 맞춰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뭘 하려고 했어요? 네, 글씨를 집어넣겠죠. 글씨. 뭘 집어넣을까요? 자, 대화문 발표 할까요? 영어 연극? 영어 연극으로 할게요. 영어 연극. 글씨 잘 보이죠? 친 다음에 글씨를 하얀색.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글씨체를 통용되는 많이 쓰는 글씨체를 써야지 나중에 다른 파워포인트로 가져갔을 때도 잘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HY 헤드라인으로 하고 자 확대를 좀 시키고요. 시키고 자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도형 서식 들어가서 텍스트 옵션으로 가서 텍스트를 꾸며준다고 했습니다. 텍스트를 꾸며줄 때는 뭐 글씨 색깔은 괜찮으니까 두 번째 거 누르셔서 내용 같은 걸로 해주시면 조금 멋있게 나오겠죠? 색깔을 주황색 아니면 좀 노랑색 이것도 아니네요. 그럼 검정색? 네, 검정색 나 검정색으로 하고, 검정색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반사도 한번 해볼까요? 반사는 밑에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네. 자, 반사 이렇게 밑으로 비치고, 투명도, 이런 식으로. 하고, 살짝 이런 식으로만 일단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저희가 하는 목표가 저희가 이걸 하는 목표가 음향 넣기예요. 음향 넣기라서 굳이 키가 딱딱 싶으면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고 자 음향 넣는 거기 때문에 굳이 요거에 대해서 자세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처음에 영어 연극이라는 걸 표지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그냥 1일차 복습차 간단히 만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음향을 본격적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새 슬라이드를 만듭니다.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장면을 세 개를 만들 거예요. 세 개를 만들 거니까, 세 개를 여기다 대고, 이 슬라이드, 두 번째에다 슬라이드를 대서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V 누르면 세 개가 생기죠. 자, 세 개 만들고요. 저희가 NAS라는 것을 가보시면, NAS에 있는 저희 데세브렌즈 자료실 가보시면, 2018년 PPT 강의 자료에 번외편 1, 음향 효과 차례대로 넣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장실, 산책거리, 거실 3,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사진이에요. 사진을 넣는데, 처음에 그냥, 산책하고 거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가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산책거리. 자, 됐죠? 산책거리. 자, 그 다음에, 다시. 거실. 두 번째, 세 번째 거에는 거실 들어갑니다. 거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에는, 화장실 들어가. 차근차근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넣었더니 크기가 안 맞죠? 크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르기를 하는데, 뭐 닫아주시고, 자르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서식에 들어가셔서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로 자르는 거예요. 16대 9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잘려요. 여기다 끝에 살짝 맞추면 딱 들어맞죠? 이거는 최신 버전의 기능이 있어서, 최신판들은 거의 최신에 나왔던 것들 이렇게 편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끝을 자동으로 맞춰져 자석처럼 딱딱 붙어서. 자, 이것도 근데 밑에 보니까 미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그림이 어떤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는 게 좋겠죠. 이거는 그래서 자르기, 그죠? 자르기 눌러서 먼저 이거부터 잘라줍니다. 필요 없는 거 잘랐고 그 다음에 다시 서식 자르기 들어가서 가로, 세로, 비율 16대 9로 잘라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딱 내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또 거실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대 9 가로, 세로, 16대 9 잘라주시고 붙이고 쭉 내려주시면 됐어요. 자, 그럼 일단 배경은 다 됐죠. 이렇게